자, 정착물입니다. 자,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정착물은 일단 뭐라 그랬어요? 땅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동해서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붙어 있다면 그건 별 그 정착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이렇게 이동해서 이용한다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은 대체로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게 철거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난 거죠. 죽음이죠. 이런 것만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목은 어떨까? 수목. 땅에 뿌리 박고 자라는 나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죠. 그러니까 산에 자라는 나무든 가로수든 일단 그 뿌리를 내리면은 거기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죽을 자리죠.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무 옮겨 심는 거 봤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죠? 표정이 그렇게 보였어요. 다 보여요. 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나무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저는 건물도 옮겨 놓은 거 봤어요. 여러분들 경북 영주에 그 소수서원 가보셨나요?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부석사 가는 길에 있는 거. 거기 옆에 선비촌이라는 이제 그걸 형성해 놨어요. 그 근방에 옛날에 있던 옛날 가옥들이에요. 옛날 양반집이나 서민집들을 옮겨 놨어요. 옮겨 놨어요. 건물도 옮겨 놓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정착물이 아닌가요? 건물이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은 정착물이에요, 그것도. 근데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옮겨 심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죽을 자리. 그 자리가 죽을 자리예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따지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목도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에요. 자, 공중전화 박스나 가로등 이런 건 어떨까요? 공중전화 박스나 가로등. 이런 것들은 땅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마치고 가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붙어 있는가. 땅에다가 시멘트로 양생한 그 저걸 깊이 박은 후에, 그, 보시면은, 그 저기 뭐냐, 볼트를 양생할 때 볼트를 박아놔요. 시멘트 그 굳히기 전에 볼트를 박아넣어서, 그 이제 굳게 되면은 그 볼트가 이제 딱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밑에 보면 이제 철판이 있어요. 철판에 구멍이 있다고요. 그 구멍 네 군데하고 그 볼트하고 이렇게 맞춰서 넣은 후에 너트로 이렇게 죄요. 그렇게 해서 고정시켜 놓는다고요. 예, 공중전화 박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멘트판 위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 밑에 구멍을 뚫어서 철판 바닥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요. 혹시라도 이게 방향이나 위치가 잘못되면은 이거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해도 별 지장이 없죠. 이거는 정착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물건의 그 죽음이 그 자리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별 그런 거 없이도 쉽게 이동해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압 박스, 가로등, 신호등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판잣집 들어보셨나요? 예전엔 판잣집이 이제 많았는데 요즘 판잣집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판잣집에 비슷한 거 요즘으로 치자면은 영화 촬영 세트장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할 때 이렇게 뭐 조립식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다 쓰면은 다시 뜯어가지고 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는가?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세요.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임자 만나서 그 집 정원에 딱 심는 순간 그 자리가 이제 죽을 자리죠. 그러니까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가식의 수목이라고 그래요. 임시로 심어져 있는 나무. 그렇게 임시로 심어져 있는 나무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면 그때는 동산이에요. 머릿속에 생각했는 게 그것일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목은 뭔데? 수목은 정착물이에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예요. 근데 가식의 수목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임자 만나서 그 집 정원에 심겨지는 순간 그 자리가 그 수목이 죽을 자리에 남아요. 그래야 그거는 정착물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는 지금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항구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착돼 있어요. 항구적 지속적으로 부착돼 있는 것을 이거를 정착물 이렇게 또는 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죽을 때까지 또는 효용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또는 가로등, 신호등 또는 판잣집, 뭐 촬영 세트장 또는 가식의 수목, 임시로 심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정착이다 아니다. 정착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착이 아닌 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면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따지는 건 뭐예요? 땅에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것이라야 부동산이에요. 자, 그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이고요? 건물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건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이제 건물 얘기하는 이유는 건물도 땅에 붙어 있고, 담장도 붙어 있고, 수목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그 이제, 전부 다 이제 정착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건물을 특별 취급해요. 그 특별 취급이 땅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정착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따로 등기부 있는 거 아십니까? 건물은 따로 등기부 있어요. 토지 등기부 말고 따로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독립 정착물이라 그래요. 근데 수목, 그 산에 자라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또는 담장 이런 것들이 각각 등기부가 있던가요? 각각 등기부가 없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산이 넘어가거나 집 팔거나 하면은 정원에 있는 나무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함께 덩달아 함께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라고 하지 않고 종속정착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만 특별 취급한다고요? 건물만, 그 많은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 특별 취급한다고요. 그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근데 서양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공간 덩어리로 봐요. 특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만 건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정착물이라고 특별 취급한다고요. 이 의미가 뭐예요? 독립정착물의 의미가, 독립의 의미가 토지로부터 분리됐다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붙어 있어요. 근데 법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가 되거나 토지와는 별도로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독립정착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이고? 건물이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들은 뭐라고 한다? 종속정착물이다라고 한다고요. 종속정착물.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수목, 이건 종속정착물이에요. 교량, 이것도 종속정착물이에요. 담장, 이런 것도 따로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따로 등기부 없는 것들, 따로 등기부 없는 이런 정착물들은 뭐라고 한다?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주인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착물 주인 달라질 수 있는 걸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소가 여기예요. 부동산 개념의 협의의 부동산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 중에
토지에 붙어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붙어는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토지와는 별도의 부동산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다.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건물. 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건물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건물 외에는. 근데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는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뭔가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민법의 판례상, 민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민법에서도 민법의 판례상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법에서 했어요? 벌써 언제 했어요? 지난 첫 시간에. 아 그럼 제가 따로 안 해도 되네요. 그냥 명인 방법 갖춘 수목 하면은, 명인 방법 갖춘 수목 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독립정착물이라고. 이거는 토지 주인과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말고 그러면 요것도 했겠네요. 농작물. 농작물도 했겠네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표정. 아니, 누구는 했는 것 같은 표정, 여기 방금 표정이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었어요. 아까는 지금 그 굉장히 그 독심술이 지금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보통 잘 보여요. 이게 표정을 보면은 이게 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다 이게 보이는데 오늘은 굉장히 잘 보이고 있어요. 아까 머릿속으로 뭐 나무 심고 가는 거 이 표정이 다 보였어요. 오늘도 요번에도 지금 뭔가 난 못 들었는데 이런 표정이었거든. 못 들었는데 표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농작물을 들으셨으면은 그때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해서 들으셨어요? 좀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이게 좀 듣기는 들었는데 농작물 주인이 다른 사람 따로 그럼 다 됐네. 그게 그거요. 토지 주인하고 농작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일단 이 독립이라는 의미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보세요. 이 예를 들어볼게요. 가을철에 밭대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밭대기. 좀 뉴스 좀 듣고 살아요 좀. 뉴스 하는데 나오는데 밭대기 한다 그러고 상인들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배추를 밭대기로 사가지고 배추 아직 수확하기 전에 밭대기로 사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상인이 밭대기로 산다고요. 그 뭔 소리예요? 통째로 산다 이면 통째로. 그것이 수확을 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수확하기 전에 사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에 산다고. 땅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요. 그 자리가 그 농작물이 죽을 자리예요? 옮겨 심을 자리예요? 농작물들이.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일 거 아니에요. 이제 수확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정착이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니까. 정착이 돼 있고, 자, 밭대기로 팔았어요. 팔았을 때 이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상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주인과는 별도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상인이. 그러니까 무슨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이죠. 맞나요? 땅에 붙어 있으면서 땅 주인하고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농작물 주인이. 맞나요?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이라고. 다 똑같잖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땅 주인과 그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철에 이제 뭐 이렇게 수확 이제 하기 직전에 콩 있잖아. 콩 우리 매주 쓰는 콩. 이게 땅에 아직 수확하기 전에 그 콩, 이거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방금 농작물 했거든요. 농작물. 아니 농작물만 생각하고 콩은 농작물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콩이 농작물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콩 농작물이 아니에요. 농작물이잖아요 콩이. 자 고추, 배추, 무. 그러면은 배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배추가 무 부동산 고추 다 부동산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동산 갖고 싶으면 갖고 있는 집은 없어도 가서 심어보세요. 심으면 다 그게 부동산이에요. 자, 모판에 모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모판에 모 이거는 동산이에요. 앞으로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논에다가 딱 꽂히는 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그것도 급이 얘하고 같은 급이에요. 급이 같다고. 급이 건물하고 같은 급이에요. 독립정착물로서 됐나요? 상추 뭐예요? 부동산. 깨 부동산. 다 부동산. 농작물은 다 부동산이라고. 그것도 급이 얘하고 같은 부동산이라고.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주변에 다니다 보면 택지 단독 택지에 이제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막 심어놨잖아요. 그 심어놓은 농작물이 다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 그 농작물이 아시겠죠? 민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받아들여야 이게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부동산이구나. 나도 부동산 좀 만들어 봐야지 하고 심어보면은, 심어놓으면 그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심지어는 남의 땅에 허가받지 않고 심어도 그거는 독립정착물이에요. 그거는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경작, 땅 주인하고 경작자 소유가 돼요. 허가받지 않고 해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도 그는 경작자 소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경작자 소유가 달라지죠. 그 뭐라고요? 독립정착물이라고요. 됐나요? 우리 민법의 판례상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시험 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건물인 거죠. 건물. 됐나요? 자, 그럼 됐어요. 됐어요. 이건 특별 취급하는 거 이제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독립정착물은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도 얘기를 해요.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것은 독립정착물이란 뜻이에요. 미분리과실까지는 제가 지금 민법이 너무 민법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수목이든 미분리과실이든 이 독립정착물이에요. 그 명인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민법에서 어떻게 하는 게 명인방법이에요? 이 명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 뜻이에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명찰 걸어놔도 돼요, 가지에다가. 나뭇가지에다 명찰 걸어놔도 되고, 또, 여러 그루일 때는 새끼줄 둘러서 팻말 박아놓고, 이거 누구 거? 이렇게 놔도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무슨 허가를 받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나뭇껍질 까서 이름을 써놔도 돼요. 어떻게든 관계없습니다. 됐죠? 자, 그게 이제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정착물. 그럼 이제 독립정착물이든 종속정착물이든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에요. 지금 나가서 돌아가실 때 가로수 심겨져 있는 거 보고 가로수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가로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저 요 다리 있잖아, 다리. 다리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부동산, 담장. 부동산, 다 부동산이 됩니다. 땅에 붙어 있는 거 다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부동산. 여러 해살이 식물 뭐예요? 여러 해살이 식물. 부동산, 그 여러 해살이 식물의 대표적인 게 나무 아니에요. 나무가 여러 해살이 식물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됐나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제? 인식을 바꾸라고 이제. 땅에 붙어있는 건 다 뭐다? 부동산이다. 다만 이동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뭐 가로등, 신호등 이런 공중전화 이런 것만 동산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볼게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부동산으로 취급할 거예요? 동산으로 취급할 거예요? 예, 그런 건 동산이에요. 비닐하우스 같은 건 비닐 걷어서 그냥 그 뭐죠? 철제 뭐 옮겨서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럼 됐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준부동산 남, 준부동산. 예, 이제 정착물 했고 준부동산. 그러면 이제 아까 틀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요 세부적인 내용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개념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기술적은 더 이상 할 게 없고 법적 개념을 협의 강의에서 협의 어디까지 왔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왔죠. 정착물은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의 세 가지 특별 취급하는 거 건물,
명인방법 같은 수목, 농작물, 요것들은 주인이 달라질 수 있다. 정착물 주인이.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이에요. 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면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니까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취급하는가 하면 얘네들은 공시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방법. 공시. 공시법을 들으셨다 그랬나요? 세법을 들으셨다 그랬나요? 공시법 들으셨으면 공시라는 단어가 뭔지 배우셨겠네요. 공시라는 게 뭐예요? 공시. 뭔가를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공시법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하나는 권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 등기부예요. 권리 상태. 이 사람 소유주가 누군지, 압류가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권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그 물건의 물적인 상태, 물건의 상태, 위치가 어딘지, 넓이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위치 같은 건 좌표도 나타내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거 물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는 대장이에요. 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이 있고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됐나요? 자, 요거는 물적인 상태 보여주는 거 토지대장,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권리상태를 보여주는 거 등기. 근데 우리 민법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권리상태, 주인이 누군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뭘 보고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 등기.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라고요? 등기예요. 그 권리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 등기라고요. 근데 동산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동산은 이거 등기부 있나요? 등기부 없죠? 등기부 없어요. 이런 거 등기부 없어요. 동산은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할까요? 갖고 있는 상태 보고 아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해요? 점유라고 그래. 갖고 있는 상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보고 아 저분 거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볼펜 1,000원짜리 볼펜이 너무 탐나서 2,000원 줄 테니까 파세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 준다니까 벌써 이제 좋다 팔았어요 저한테. 저는 2,000원 드리고 점유 상태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맞지 않아요? 점유 상태를 이전 받고 돈을 지불하면은 대가를 지불하면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자동차를 여러분이 보시더니 탐나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그래서 저 괜찮으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자동차 키 주고 이렇게 점유 상태 넘겨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나요? 왜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 자동차들을 제대로 취득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와이프 거거든. 와이프 거예요. 와이프 거. 와이프 건데 지금 와이프하고 지금 사내만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깨지면은 이게 그건 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냥 진짜로 사내만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소유주 명의를 바꾸도록 인감 증명서하고 다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넘겨서 이렇게 권리를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부동산도 소유권을 넘길 때 그렇게 첨부 서류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서류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런 절차가 뭐하고 비슷하다? 부동산하고 절차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인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준부동산 하는데 근데 그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모두 공통점이
공통점이 공시 방법이 말이에요. 공시 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 예, 등기는 법원 관할이에요. 법원. 그러니까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아 저거 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등록은 행정부 관할이에요. 등록은. 그래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 이거는 법원 관할이 아니라 행정부 관할이에요. 토지 대장에 등기한다 그래요. 등록한다 그래요. 토지 대장에. 토지 대장에는 등록해 등록. 그거는 행정부 관할이에요. 건축물 관리 대장 등록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민법상 부동산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자동차 말고도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민법상 뭐예요? 민법상으로는 다 동산이잖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거잖아요. 민법상으로. 그 민법상으로는 동산인데 얘네들은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각각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준부동산은 각각 그 기타 법이 있어요. 기타 법. 요거는 기타 법이 있어요. 요거는 민법이고. 기타 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 준부동산 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재단이 뭐예요? 재단이란 말 들어는 보셨죠? 재단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재단의 의미는 그냥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한자어를. 예, 재자는 재물 재자예요. 재산할 때 재자. 단자는 묶을 단자예요. 예, 묶을 단자 이에 여러분들 뭐 알타리 무 한 단, 부추 한 단, 뭐 이런 한 단 이런 말 쓰죠. 그 한 단이 뭐예요? 한 묶음이란데 한 묶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재산의 묶음 이렇게 재산의 묶음. 그럼 공장에 있는 재산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딴 데 갔다 오지 마세요. 지금 표정들이 이제 서서히 지금 딴 데 갔다 오는 표정들이 보여요. 솔직히 딴 데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솔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표정에 보인다니까 표정에. 아무튼 재산의 묶음 공장재단. 공장이 있는 재산이 공장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기계도 있잖아요.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인데 기계는 동산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묶고 첨부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등기소로 가요. 그래서 등기를 해요. 그럼 이 묶음을 몇 개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짓을 할까요? 왜 이 짓을 할까? 예, 네, 그렇죠. 저당 잡히려고.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은 이게 대출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 공장 토지는 토지대로 담보 잡히고, 건물은 건물대로 담보 잡히고, 또 기계류도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계류는 너무 불편하죠, 이게. 각각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하나로 묶어서 통째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간편하죠, 업무 처리가. 예, 그런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업권 같은 것도 있어요. 어업권이나 강업권 이렇게 권리 있어요. 권리, 무형의 권리. 이런 무형의 권리도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산업법에 있는데 이건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 어업권은 공유수면에서 채취를 하거나 양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인데 이것도 뭐 하게 돼 있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 원부라든가 등기부를 봐야 되죠. 이래야 되는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준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법적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정착은 땅에 붙어 있는 거다. 땅에 붙어 있는데 특별 취급하는 거 뭐라고요?
독립정착물, 이건 뭐뭐뭐? 건물, 명인방법 같은 수모, 농작물. 그거 말고 땅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덩달아가는 종속정착물 부동산이에요. 다 부동산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거는 뭐예요?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거. 이거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닌 거는 동산. 우린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이거 따지고 있다고요. 땅에 붙어 있으면은 그건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붙어 있으면 부동산인데 항구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동산이죠. 동산은 우리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 신호등, 가로등, 판잣집 뭐 이런 가시계 수목 이건 동산이에요. 예, 일단 땅에 붙어 있는 걸 우린 따져야 되고 땅에 붙어 있으니까 뭐고요?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중에 특별 취급하는 부동산 독립정착물 그래서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그다음에 농작물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이 됐고 그다음에 준부동산 준부동산 하면은 이거는 공시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 갖는 이름 동산도 있고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도 있고 됐나요? 그리고 무형의 이 권리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준부동산까지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오면서 여기는 다시 어떻게 갈라지는 거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 오기 전에 정착물이 아닌 거는 뭐로 버려버려야 되고 동산이라고 해서 버려버리고 붙어있는 것 중에서 따진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부동산 개념이 모두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3쪽에 보시면은 정착물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13쪽에 정착물은 부동산이죠.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정착물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부속물,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물, 독립정착물 해서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세 가지는 특별 취급한다 그랬죠.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참고박스 명인방법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니은의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에서 나오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임목은 말씀 안 드렸죠. 임목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유가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좀 벅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 하기 때문에 임목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양쪽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임목은 생각하지 마세요. 임목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 분류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4쪽이 이제 종속정착물 있죠. 자, 종속정착물 해서 자, 여기는 수목 교량 담장, 터널 담장 이런 것들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없죠. 토지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속정착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는 그게 한 13분의 0, 14분의 0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럼 따로 보지 말 것 써놓으세요. 참고 박스는 따로 보지 말 것. 그 영어로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정착물, 픽스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따로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할 때까지 남겨놓으십시오. 다음에 15쪽에 광해 부동산에서 광해 부동산이란 협의 부동산의 준부동산에 포함한 것을 말하고요. 다음에 과로 2번에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하죠.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킵니다.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서 분류하는 개념이에요. 현실 실생활에서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런 말 안 쓰죠. 준부동산 이런 말 안 쓰죠. 이거는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에 그 괄호 3번의 그 내용들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서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동그라미 1, 2, 3, 4, 5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도 뭐예요? 동그라미 1, 2, 3, 4, 5, 6 그 단어들만 구별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6쪽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있죠.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앞에서 이거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랬어요. 이 부동산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기술적 측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표에. 도표. 기술적 측면은 유형 측면이라고 되어 있고, 경제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은 무형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무형이라는 것은 형체를 띠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은 이거는 주로 가치나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이에요. 다음에 법률적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이에요. 권리 측면은 이거는 또 형체를 띠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형적 측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은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돼 있죠. 17쪽에 맨 위에 그 조금 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법, 경, 기가 모두 나올 때 쓰는 말이죠. 근데 그 두 번째 복합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르거나 또는 토지와 임목을 함께 부를 때, 그러니까 둘 이상의 부동산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를 들어 우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거래하잖아요. 거래할 때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따로 거래하나요? 복합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나요? 복합부동산을 함께 거래하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낫이라 그래요. 여기 건물이 있는 상태의 이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 이 지상의 건물은 그냥 건물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밑에 건부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한다고요. 함께 부를 때.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이런 용어를 만들어 놔야 의사소통하기가 편리해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가 나지 평가하러 간다 이런 말 하면은 그때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땅 평가하러 간다 이 소리고, 건부지 평가하러 간다 이 소리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평가하러 간다 이 소리고, 건물 평가하러 간다 이러면은 건물만 평가한다는 뜻이고, 복합부동산 평가한다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한꺼번에 평가한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놓는 거고, 다음에 복합 건물이라는 말은 건물이 기능이 둘 이상이다 이 말. 건물 기능이. 그래서 주상복합, 관상복합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하나의 건물에 모두 있는 거 이런 거죠. 됐나요? 그럼 됐고요. 다음에 그 기출 지문에서는 5번은 아까 중요도가 낮아서 따로 보지 말 것 했는 그 내용이에요.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은 나중에 보시고요. 다른 지문들은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뒤에 이제 기출 문제도 참고로 좀 보시고요. 뒤에 이제 그 부동산 분류 21쪽 있죠. 그 부동산 분류는 지금 요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부동산 개념이 이제 끝난 거예요. 부동산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 소속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게 독립 정착물이냐 정석 정착물이냐 또는 동산이냐 또는 준부동산이냐 여기에 또는 법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이렇게 소속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좀 쉬고 부동산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